숙소를 옮겼어요. 반갑게요. 너무 아득하고 너무 좋다. 항상 여기 내 사랑 널 부를게. 우와 좋고. 그 이번에 나온 육구 곤약밥. 제가 여기서도 좋은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라면을 아무리 먹어도 이거를 먹으니까 좋은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아 사실 어제도 좀 달려가지고 몸이 좀 무거운데 이 부스터로 바로 완치. 자 오늘 하루도 이구소! 와 도쿄의 7월은 이 숨을 쉴 때마다 열기가 장난이 아니야. 와 진짜 너무 덥다 여기. 자 오늘은 저희 PD가 도쿄에 오기로 했어요. 맨날 이 새끼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편집하느라 너무 힘들단 말이야. 사실 이놈의 새끼가 자막을 저를 완전히 개병신으로 만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편집을 맛깔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쯤은 저 있는 대로 불러가지고 여행을 시켜주려 그래. 이 넓은 세상 봐야 되거든. 사실 사람이 골방에 박혀가지고 있으면은 그 정신머리가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이놈도 오늘 불러가지고 라면 먹이고 벌기집사 시키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고니치와. 치우다가 어떻게 보면 내 몸을 만들어볼게요. 자 이제 직원이 왔다 그래서 이놈을 일단 라면부터 무조건 신고식은 라면이야. 어이! 어! 마이코다! 쓰기. 야, 이수 괜찮냐? 아, 지금 좀 안 좋아요, 상태가. 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아, 저희 그 편집자 친구는 타우라가지고 이 더위에 굉장히 민감한 친구예요. 어묵까지 많이 좋아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혼토니의 오타쿠기 때문에 이 아키하바라 층이거든요. 호들은 그 아키하바라는 안 가고 나카노를 가요. 나카노를? 아, 이 혼모노들은 나카노를 간답니다. 아, 몰랐네. 어이, 컴파이! 아, 이렇게 또 직원을 도쿄에서 만나니까 참 이 기분이 좋다. 이 하이보르가 어때? 하이보르가? 이게 한국이랑 다르긴 하네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한국 가게야. 아니, 이게. 뭐하지? 그냥 에르빈 찾아가야죠. 아무리 찾아도 안 되죠. 형, 저 한 10분이면 찾아요. 사스가 혼모노다. 야, 나 일본어 좀 늘지 않았냐? 심각해졌네. 야, 일본어 좀 늘었지. 직원이 왔는데 방치하기는 좀 그러니까 같이 나카노라는 곳에 한번 가볼게요. 네. 아, 너무 더워. 지금 저희 PD는 거의 죽을라 그래요 지금. 아이 좀 됐을까? 제타이 야바이. 제타이 야바이. 오늘이야말로 에르빈 탄초를 반드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 해단의 정신. 무조건 이 벽 밖. 100km다 이 늦어 시간치다. 아니 이 PD 놈이 다코야끼를 보자마자 발작을 해버리는 바람에. 어, 쓰기. 일본 와서 타코야끼를 안 먹었기 때문에. 한바이! 한바! 야, 이거 이러다가 오늘 그냥 완전 먹방 특집 될 것 같은데? 아, 너 가게 하나하나를 좀. 아예 못 지나쳐, 얘가. 아니, 우리 지금 100m도 못 걸었어. 너 이거 거의 대박이야? 아, 사코다. 이거 약간 맞다. 아, 지린다, 진짜. 자, 모두 여기는 이제 나카노라는 곳이고, 진성 중에 진성은 아키하바라가 아니라 여기를 온다. 그리고 저기 뭐. 저거? 네, 저거 브로드웨이. 지금 저거를 보자마자 저희 PD 눈이. 나카노, 이 반다라케라는 이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를 사고팔고 하는 그 상점이에요. 어, 그거의 본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수교가 지금 굉장히 흥분을 해서 눈이 빨개졌어요, 지금. 나카노 브로드웨이. 이 형 저거 은하철도 부르고. 어? 와, 이건 못 참지.
와 진짜 이거 옛날 게 맞네 진짜. 와 이거 스토리성. 드래곤볼 그 짱판 아니야 완전 옛날 거? 이게.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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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여기. 아 왜 이렇게 흥분을 했어? 여기 그 울트라맨 여기 그 아, 울트라만이랑 그 고지라 고지라들이 많이 다루는. 아노 스미마셍. 하이. 엘빈 탄초와 도코데스카? 하이. 엘빈 탄초. 엘빈 탄초. 옐로우 헤어. 주즈메! 트랜스포머 앤 고지라. 오, 수기. 본뜨니. 존나 멋있다. 15,000원. 빈티지래요. 와. 옛날 거. 집지와 뮤지엄의 이라스트레이션. 내가 그 최고로 뽑는 세 개의 작품. 진격호. 브르세르크. 드래곤볼은. 이게 파이브라 써놓은 거는 마블. 이런 애들. 아 이런 거는 제껴. 바로 볼래? 아 이거 무슨 막 옛날 그런. 근데 여기 되게 감성이 있다. 맞아요. 아기자기하게 관계가 이렇게 다 붙어 있어가지고 또 진짜 보는 맛이 쏠쏠합니다. 대충 네. 바로. 아 하이주 해봤어요. 이게 카드만 전문으로 또 하는데. 아 근데 이거 얼마야? 아깝다. 와 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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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씨 존나게 썼는데 이거. 여기다 팩 끼기. 이런 팩 지금 다 팔아요 여기 보세요. 다 팩이야. 와 팩. 레트로 게임. 와 이거 그거 알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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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후 불고 게임. 어 집에 있었어요 저. 에르빈 단초. 에르빈 단초. 와 이거. 아따크 타이탄. 에르빈 단초. 에르빈 단초. 엘빈 형, 나이 です. 나이 です. 네. 아, 죄송해요. はい. 엘빈 단초. 엘빈 단초. 나이 です. ごめんなさい. 本当に. 에토시. 존나 무리했네. 야, 울트라맨 여기 완전 다 있네. 존나 무리했네. 와. 형, 이 옛날 그 66년도에 나온 괴수. 1화에, 울트라맨 1화에 나온 괴수. 아, 이거 괴물화라는 괴수. 66년도에 울트라맨. 아. 이게 이 발탄성인, 구성이 발탄성성인데. 아, 발탄성. 이 울트라맨의 숙적이세요. 아. 이게 66년도. 그 성님은 뭐야, 이 타고 다니는 성님이야? 싸움 중이에요. 아, 싸움 중이야? 어디? 아. 이거 보고 그런 거지. 네. 아, 뭐 모든 가게 다 들어가. 여자친구가 있어도 이렇게 쇼핑할 때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주피디, 주피디 사라져버렸네. 와, 80년대 롤렉스. 한 1억 5천 정도 되게 1억 5천짜리. 이 모든 가치는 말이죠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희소성이 있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게 Nice cap. I'm also a YouTuber but I have gambled for car. 아 gambler. Yeah. 아 원돈이 쓰게. Just English bro. 쓰게. Have a nice day. 왜 안 되실래요? 아 근데 그거를 꼭 다 봐야 될 때. 아 그럼 못 봐야 돼요. 모든 샵을? 네. 얼마 걸릴 것 같아? 아 여기 전부 보는데? 전부 한 시간? 전부 봐주잖아 지금 네가. 네. 나와. 나와 이제. 아 새끼. 피규어를 무슨 8시간을 구경을 하네. 그럼 주피디 전에도 일본 한 3번 왔다며. 7박 8일 동안 아키하바라에만 있는다며. 7일 동안 이 짓거리를 하는 거야? 예. 네. 그 하루는 고질라. 아이씨 하루? 같이 다니는 놈은 아닌 것 같아. 골방에 박아놓고 편집을 시키겠습니다. 안녕. 나의 로컬 센파이. 6시간 동안 피규어를 찾아다. 그때는 그 가게를 다 가는 거야. 아 진짜. 그 다음은 너무 힘들었어. 그건 너무 힘들지. 아무튼 모두들 이제 리우장이 왔으니까 이제 로컬을 찾아서 다시 떠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로컬의 아이콘. 로컬 아이콘 리허입니다. 이번에는 엄청 일본스러운 술집 가려고 합니다. 오, 수기. 이 로컬 중에 로컬 중에 로컬 중에 로컬이라는 얘기야. 그거 맞아. 우와. 외국인들 한 명도 없을걸? 와. 자, 여기가 이 바로 로컬 중에 로컬 중에 로컬. 코인지 왔습니다. 이제 너한테 맡긴다. 너가 이 카메라 들어와. 오케이. 그래, 어디로 가면 돼? 오, 봐봐. 이쪽이 코인지 스타일. 이런 거. 아이고, 야,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요장이 그때 얘기하기는 코엔지에는 드럼프 타이거들이 그렇게 많다. 어, 맞아. 자, 브로들, 와, 이 뭐야? 로컬 중에 로컬 중에 로컬 중에 로컬. 맛있어. 일단 브로들 술집에 들어갔는데 한국어 메뉴판이 있다. 그럼 나와야 돼. 그것은 로컬이 아니다. 그 맞아. 깜빡. 한국 하이볼이랑 일본에서 말하는 하이볼이 다른 거 알아요? 어, 본토니? 위스키랑 토닉으로 섞잖아요. 한국에서. 말도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예? 위스키랑 탄산수 무조건. 그래서 안 달아. 아, 그러네. 그건 가짜 가짜. 일본식 이자카야라고 운영하는 데가 하이볼을 토닉으로 만들면은 너무 미워 죽겠어. 그래? 이자카야. 보글보글. 보글보글. 어. 어, 여기 한국 전도 있어. 아, 저는 로컬 로컬 중에 로컬. 오케이. 로컬 중에 로컬 중에 로컬 중에 로컬. 아, 로컬 중. 그럼 부끄러워 죽겠어. 안녕하세요. 이게 어. 이거는 양산주를 고기로 싼 거. 술장이 또 추천했는데. 아.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뭐야? 우리나라 급식에 나온 냉동귤. 아, 이 급식에 나오는 거면 완전히 로컬인데. 야, 이거. 와, 이거 괜찮다. 이 차는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여기입니다. 가깝다. 아. The World Champion of 이자카야. 오우. 와, 로컬. 소데스. 아, 스케. 저는 한국인. 아. 매트 일본의 로컬의 場소를 찾아서 食べに. 広島なんですけどね. 아. 류장이 이번 로컬 그거를 좀 시켜줬거든요. 호피. 호피라고. 맥주랑 비슷한 호피라는 술이 있대요. 깜빡. 어때? 봐요. 이거는 뭐지? 완전히 로컬이다. 완전히 로컬이에요. 나 믿어. 나 믿어. 그래. 딴 거 같은데? 내가 이걸로 본인이 요리를 잘하는지 어필을 할 수 있는 거. 쌈이 있거나 할 때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필 됐어? 좀 아닌 것 같다. 사실 일본에 와서 닭가슴살이나 이런 거는 잘 챙겨 먹지 못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보충제로 단백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Mango Grapefruit Coconut. 아, 私の恋は風に乗って明日に広がる。